조심하다. 엠퍼스트 아니야. 내 아주 안 높대. 완전 너 쪽으로 많이 왔네. 야, 인성. 야, 너 왜 주워? 야, 주세요. 중간이 있어. 난 주다가요. 그런데. 아, 뭐야, 나 우선. 아, 짜증나. 이제 겨울도 끝났어. 오늘 날씨 확 풀리다 보니까. 네, 추워요. 네? 정말 월화수에 비하면 진짜 더럽다. 아, 월화는 월화는 진짜 3월이 아니었다. 진짜 월화는 3월이 아니었다. 어, 뜨거워. 우선 백팔 쪽 봐봐. 우선 여학생들은 왜 갑자기 백팔 쪽으로 넘어가나 의아해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 교과서를 이렇게 보니까 106하고 107 쪽은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려워요? 어! 어려워! 자, 얘네들은 했어. 어려워, 쉬워. 쉬워요. 부라치지 마. 부라치지 마. 그래서 그 교과서에는 한두 문제가 비상에는 막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있을 거야. 그리고 신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만큼까지는 없어. 살짝 했어, 살짝. 그래서 그거 없고 굳이 이 페이지를 한다고 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 일요일날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할 거야. 일요일 날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할 거니까 요 개념 알리는 요 페이지는 넘어갈게. 넘어가고 108 쪽에 보자. 오늘 목표는 이제 108, 109, 110 정도까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게 미분 계수의 정의였다. 미분 계수의 정의, 그치?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 그냥 미분 계수가 아니야. X는 A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점에서야, 맞지? 그림이 상상이 가지, 우리 그림 상상 가죠? 네. 좀 상상,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로 한번 그려볼게. 어? 이런 함수가 있다.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한 점을 하나 선택해. 게임해요. 골. 뭐가? a라는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임의의 점 하나. 또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잡은 거 우리가 뭐로 잡기로 했어? 델타 x로 잡기로 했지, 그치? 델타 x. 그래서 이 점을 이 a에 한없이 가까이 가게 만들었을 때의 평균 변화액이었지, 맞아? 한없이 얘를 그냥 평균 변화액은 이거야, 이거 부정 기울기, 그치? 이거분의 이거였죠, 맞아? 근데 쟤를 한없이 a라는 점에 가까이 가게 했을 때의 평균 변화액이었죠. 그 값을 우리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한다. 미분계수라고 하고 우리가 그 기호로 f'a라고 나타내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서 알아봤던 그 정의 극한이니까 한없이 a에 가까이 가게 하니까 극한이니까 리미트 쓰고요. 얘를 여기에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하면 뭐가 줄어들어? 델타 x가 줄어들지, 그치? 델타 x라고 하는 값이 점점 0에 가깝게 줄어들지, 그치? 그래서 여기 델타 x가 0에 간다. 여기는 뭐 적는 거였어? 리미트 하기 전에 평균 변화율의 모양이었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 적었어요.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대비 f. 이런 게 어때? 이런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쌤이. 이거 외워야 된다.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 계수를 f'a라고 하는데 다른 말도 좀 기억해라. 다른 표현도 좀 기억해라. 그게 뭐냐? 미분 계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접선의 비율. 이거 다 같은 말이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그리고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도 쓴다. 델타 x, 아유 나 이거 기호, 이 그림 같은 거 세모 쓰기 싫어. 그래서 h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에 갈 때 h분의 f, 이게 다 h가 된 거야. a 플러스 h.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또 이거를 h로도 바꿨는데 아니, 이거 이 자체를 쓰기 싫어. 이걸 x로 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맞아. 이게 자체가 다 x가 된 거야. 이거. 이게 x가 된 거야.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가는 모양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에코프라이메이라고 하는 점 같은 말 알겠지? 같은 표현 알겠어?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런 것처럼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알겠어? 그 말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 지금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X는 A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얘가 있다. 구해진다. 이런 이야기란 얘기야. 알겠어? 당연히 이게 이 미분 계수잖아. 미분 계수가 있어야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거 이제 서술어로 푸는 거야. 미분 계수. 즉 미분 가능하다. X를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X는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 그걸 우리가 이렇게 더 그럴듯하게 쓰는 거야. 이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같은 말이다. 아,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 미분 계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미분 계수가 있다라는 건 뭐야? 이게 있다라는 얘기지. 요 계산이 돼야 된다. 이 계산이 있어야 된다. X는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F'A라는 값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리미트지? 요거잖아 요거. 요거도 되고 요거도 되고 요거도 돼. 근데 요걸로 적어볼게 쟤님. 알겠어? 같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또 밑에 걸로 적어볼게.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 이게 미분 계수의 적이야. 그치? 세 개 다 똑같은 거야. 어느 하나라도 경중이 없다. 다 중요하다. 세 개면 계속 매번 적을 때마다 세 개 계속 적는 거야. 문제마다 다 나와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미분 계수인데 이게 미분 계수의 뜻인데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게 존재한다라는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잘 다시 생각해봐. 얘가 우리가 미분 계수 점이라고 해서 미분 계수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리미트잖아. 리미트, 그치? 따지고 보면 이거는 우리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극한값이지. 사실 이 계산 자체를 놓고 보면 극한값이잖아. 리미트값이잖아. 맞아? 리미트값이죠? 이 따지고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극한값인 거잖아. 근데 그 극한값 모양이 선에 얘기했었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그게 미분 계수 점이라고. 알겠어? 크게 보면 이거는 미분 계수의 정의야. 근데 아주 크게 보면 그냥 리미트 계산하는 값이야. 그치? 알겠어? 극한값이야. 그러면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X가 A에 가까이 가는데 X가 A에 가까이 가? 넣어봐.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위에도 뭐가 돼야 돼? 그러면? 밑에가 0이 되면 위에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왜? 존재하니까. 수렴하는 거 아니야. 존재한다는 건 수렴하는 거죠. 극한값이 수렴하면은 0분, 0이 되면 0분의 0꼴이라고 우리 앞에서 많이 풀었어 안 풀었어? 그렇지. 이게 0이 되니까 분자가 아니 분모가 우선은 0이 되니까 그치? 분모가 0이 되니까 당연히 분자도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빼기 f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알겠어? 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얘 계산해봐. 따로따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따로따로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얘는 리미트 해봤자 x가 없잖아 어차피. 그럼 뭐야? 그냥 f이지. 그치? 얘는 x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돼. 계산 못해 솔직히. fx 모르니까. 하지만 얘는 상수야. 그냥 숫자야. 그걸 몰라서 우리가 fa라고 적은 거죠?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fa 적을 수 있어. 그 말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넘겨 요렇게 되는 어떤 식을 하나 알아낼 수가 있어. 되겠어? 요시 어디서 많이 보던 애 같지 않아? 연속. 그렇지. 연속에서 봤어. 극한값 a에 갈 때 극한값 a에서의 함수값 극한값 함수값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뭐다? 연속이다. 알겠어? 우리 연속의 3단계 함수값이 있어야 되죠. 그치? 함수값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치? 두 번째 극한값이 있어야 돼. 함수값 극한값 그 둘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연속이라고 하죠. 어디서? A에 가까이 가고 있어? A에서 앞에서 배운 게 흘러가는 거야 지금? 알겠어? 미분은 연속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 함수 극한을 먼저 배우는 거야. 미분을 이해해야 하니까. 알겠지? 그러면 결국엔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 이 F'A의 정의의 값이 이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결국 얘도 리미트인데 가만 보니까 0분의 0꼴이야. 쭉 알아봤더니 이런 애가 성립한다. 그 말은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결국 뭐가 돼? X는 A에서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알겠어?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은 당연하다. 알겠어? 연속은 당연하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미분 가능하다. 아, 연속은 당연하다. 연속은 무조건 당연하다. 알겠지? 그럼 앞에서 너희들이 연속이기 위한 AB 값 구하기 이런 문제가 있었지? 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 또 나온다. 알겠지? 또 나온다라는 얘기다. 그 대신에 연속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거야.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뭘 풀어야 돼? 아, 연속이다. 알겠어?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럼 반대로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연속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 연속이 되는 그럼 다 미분 계수가 존재할까? 존재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례들이 있어. 알겠어? 이 X는 A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가 있는데 그게 어떤 애냐? 문제를 좀 풀어보면 아닌 애들이 아주 많거든? 그러면 그런 예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자. 한번 확인해보자. 백구 쪽에 너희들 이제 미분 가능과 연속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지금. 백구 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증명은 이렇게 길어요. 보이는 거는 이렇게 긴데 막상 시험에는 객관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이걸 다 해서 객관식을 찾아야 돼. 그래서 자기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그릴 줄 알고 좀 좋겠어. 금방 찾아 그래프로. 근데 그래프 좀 못 그리지? 그러면 방법이라도 좀 알아둬야 돼. 알겠어?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서술형 평가로 내기도 하니까 알아둬야 돼요. 0에서 뭐 조금 크건 작건 0은 0이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고
극한값이랑 1에 갈 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전부 0으로 같아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때? 요 3단계까지 해서 뭐다? 연속.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x는 1에서 연속이다. 근데 여기서 뭐 x는 1 말했으니까 굳이 적진 않을게. x는 1에서 연속이다. 왜? 3단계 다 맞았으니까. 알겠어?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미분 가능 여부를 알아보자. 미분 가능 여부는 뭘 알아보는 것과 똑같다? 미분 개수가 있는지. 알겠어?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미분 개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미분 개수가 뭐라고? f'a. 알겠어? f'a. 지금 뭐야? 어느 점에서 알아보는 거야? 1인 점에서. 그러면 뭐 알아보는 거야? f'a. 알겠지? f'1이 있는지. f'1. a 대신에 들어봐요. 알겠지? 정의로. 그러면 델타 x를 써도 되고 h를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h를 쓸게. 보통 이제 앞으로는 쓸 때는 h를 더 많이 쓸 거야. 알겠어? 그러면 리미트 밑에 다 시킬 거다. 확인 체크. 선생님 한 것처럼 고민을 해야 돼요. 얘가 h가 0에 갈 때 정의가 h분의 f a 플러스 h야. a 역할이 지금은 1이에요. 1 플러스 h 빼기 fa. f1. 이게 정의다. 그치?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알겠지? 지금 외울 때 외워요. 지금 시험 준비 안 하잖아. 어차피. 알겠어? 지금 외울 때 외워야 나중에 기말 대비할 때 다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야.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알겠지? 그래야 두 번째 보는 게 되는 거야. 지금 완전히 익혀야. 지금 완전히 안 익히면 다시 처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때 가서 공부하면. 그러면 또 안 돼. 안 외워져. 알겠어? 그럼 소용없어요. 알겠지? 소용없게 멀리고 공부해야 된다. 누적이니까. 누적이니까 계속. 잘 안 되면 많이 적어야지. 많이 적으면 또 다시 좀 조금 빨라지거든. 자꾸 적다 보면. 미분이 안 되면 얘기했어. 적분이 안 된다고. 미적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미적분 2 버리는 거야. 온통으로. 안 된다.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 f'1. 얘가 구해지는지 안 구해지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안 구해지는 수도 있어요. 안 구해지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구해보는 거야. f'1은 리미트 h가 0이 갈 때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참고로 얘는 안 구해지는 거거든. 선생님이 보면 안 구해지는지 알아. 니네들은 지금 모르니까 구해봐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건데 너희들 아직 이거 계산하는 거 많이 서투르거든? 이거 함수 넣는 거야. 함수. 이게 F잖아. F. 여기 있잖아. F. 요거 넣는 거야 지금. 익숙해져. 함수 그대로 넣는 거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H가 0에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1 플러스 H. 1 플러스 H. 절대가 1 플러스 H 빼기 빼기란다. 1. 그렇지. 요렇게. 요게 1 플러스 h, 1 플러스 h 빼기 1. 절대가. 답고. 되겠어? 그리고 마이너스 f. f1을 여기다 1 넣은 거죠. 1, 1. 얼마야? 0. 요렇게. 되겠어? 여기까지 계산됐지? 0은 뭐 어차피 이제 계산 안 해도 되는 거고 요건 요 안에서 이렇게 없어져요. 맞아?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리미트 h가 0에 갈 때 h분의 절대가 h. 되겠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0이 넣어봐봐. 0분의 0이지. 0분의 0이 뭐 해야 돼? 약분해야 되지. 인수분해는 아니니까 지금. 그치? 약분하려고 보니까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는 얘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배웠어. 좌극한, 우극한. 기억이 안 나면 함수의 극한 절대값 부분을 찾아봐요. 절대값이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을 나눴다. 뭐 찾아보면 했다 우리. 알겠어? 얘를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나눠야 되는구나. 리미트 h가 0에 가는데 모자라는 거. 좌극한. 그러면 얘는 h, 얘가 뭐가 돼? 0을 넣었을 때 모자란다는 음수라는 거야. 마이너스 h. 알겠어?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 짱짱 없어져. 이게 뭐야? 마이너스 h. 이렇게. 밑에는 리미트 h가 0에 갈 때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 얘가 플러스야. h, h. 짠짠. 이걸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하고 이걸 우극한이라고 하지.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때 극한값이 있어. 없죠. 극한값이 없다는 건 결국 f'1도 없다는 얘기지. f'1이 안 구해지.
얘는 미분계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걸 우리는 미분계수인데 좌극하는 극한이잖아.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해요. 알겠지? 그러면 f 프라임 1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보여주면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적었는데, 그럼 얘는 x는 1에서 정답이 나온 거야. x는 1에서 연속 이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답을 해준 거야. 이해되겠어? 이게 이제 쭉 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이 절대값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바로 보고 맞출 수가 있어요. 하라고 안 하면. 좌표평면이 있어. 자, 저거를 교과서에서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가르쳐주고 어떤 학교는 안 가르쳐주고 그랬거든. 다 안 가르쳐준 학교에 다녔어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x-1, 절대값 x-1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x절편이 얼마? 1이지.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알겠어? 근데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이 있으면 저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전부 음수값이지. y를 보는 거야. 이 전체는 fx니까. fx를 y라고 해야 된다. 이게 음수값이 있으면 안 돼. 다 양수가 돼야 돼. 접어 올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이렇게 꺾이게 그려지는 꺾은선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값들은 꺾여.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면 생각을 해봐. 꺾은선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어디 빵꾸란 데 있어 없어? 없어요. 연속이라는 얘기야. 얘를 딱 보면 이거 해볼 필요도 없어서 연속이네. 근데 쌤이 얘기했지.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 계수가 있는 거거든 지금. 미분 계수는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지. 기억하고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뭐야? 어떤 원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접선이라고 이야기해. 뭔가 곡선이 있을 때 접선이라고 이야기하지. 그치? 그러면 요게 지금 1인점이거든? 이 1인점에서 접선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시소타잖아. 어떻게 접선이 되는 거야? 시소가 되는데. 하나가 돼? 그냥 닿는다고 접선이 아니지? 안 움직여야지. 그치? 얘가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생기고,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생기고, 이쪽으로 하면 왔다 갔다 기우뚱기우뚱기우뚱 하지. 그치? 접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뾰족한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생기지 않는다. 즉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해되겠어? 우리가 꼭 중간과정을 다 서술형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보여야 되고, 만약에 그냥 얘가 답만 달랑달랑 적어도 되는 거라면 그림이 빠르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서술형 올라갔을 때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면 맞다고 해주는 쌤도 많아. 애들이 너무 다 잘했어. 그러면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감정 처리할 수도 있어. 100점을 안 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5점짜리 문제는 5점을 다 안 주고 3점만 준다고 뭐 이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애들이 막 거짓 틀렸어, 거짓 틀렸는데 그렇게라도 했어, 그럼 맞는 거지.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이게 더 완전한 거고 그림도 괜찮은 방법이야. 알겠어? 그림도. 그래서 기억하자. 요 문제를 했어 지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연속은 당연하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연속이네야. 분명히 연속이지만,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은 해, 안 해? 안 하지. 즉 너도 명제 배웠지? 이것이면 이것이다라고 무조건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하네는 무조건 연속은 돼야 돼. 하지만 연속이네라고 해서 미분 계수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지? 수열의 극하면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하는 얼마다? 0이다. 다 까먹네. 다 까먹었어. 시험이 나온다 그거. 여기 시험이 나온다. 얘네들 수능이 안 나오잖아. 어쨌든 하지만 중간고사는 나온다. 왜? 중간고사 시험 보면 다 들어가니까 지금. 머릿속에 억지 수혈의 극하, 어? 없으라. 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연속이고,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것처럼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미분 계수도 존재하고 연속도 되려면 미분 계수도 존재하고 연속도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여기 참고로 좀 적어주면 스무스한 이 영어 철저한 무슨 뜻일까? 스무스 알겠어? 아주 부드럽게 그게 곡선이고 퍼진 거가 좁은 거가 상관없이 곡선이란 뜻이야? 스무스한 곡선 알겠지? 이런 애들은 당연히 미분 가능도 하고 연속도 되고 알겠어? 하지만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은 애들 미분에서 존재하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뾰족성 또는 꺾임성 알겠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알겠어? 스무스한 곡선들은 전부 미분금도 가능하고 연속도 되고 알겠지? 하지만 뾰족한 점이나 꺾인 점 뾰족한 점 꺾인 점 그치? 연속은 되더라도 절대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알겠어? 이렇게 이런 말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럼 대구 쪽에 2번도 마저 해보자 기억해줘 기억해줘 제발 알겠지? 자, 2번 맞아 해볼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또 조사해본다.
0에 가는데 모자란다는 건 얘가 0인데 모자란 거니까 빼는 개념이잖아. 1에서 빼지는 거지. 1에서 빼지는 건 뭐야? 더 작아지는 거지. 작아지는 건 뭘 따라가야 돼? 얘를 따라가야 되죠. 요식을 쓴다, F를. F를 요식을 쓴다. 정신 차리고 요식을 쓴다. 그러면 얘는 H분의 1 플러스 H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3, 1 플러스 H.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요까지가 F1 플러스 H 쓴 거야, 지금. 그리고 F1. F1은 아까 솔직히 이게 똑같잖아, 그치? 똑같았잖아, 저기. 너나 이거, 너나, 그치? 다 이구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좀 갖다 써, 그냥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것도, 리미트. H가 0인데 우극한. 0인데 우극한이라는 건 0보다 조금 더 커. 0보다 조금 더 커. 1보다 조금 더 커지겠지? 1보다 조금 더 크니까 요식을 따라갈 거야. 여기다가 1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야. 조금 더 길어지지, 그치? H.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H 학원 빼기 F1이지 그치? 그건 똑같아 2야 이렇게 되겠어? 이제 이걸 각자 정리해야 돼요 정리 그러면 이거 바로 봐도 자리도 없고 3,1은 4? 어? 없어지지 그치? 그러면 리미트 H 0 마이너스 H분의 3H 약분돼 자 이거 뭐겠어? 3이죠. 되겠어? 3. 그 다음에 얘는 0, 우극한. 요것도 전개해보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손에 바로 전개해볼게. 요거 전개하면 1, 2H, H제곱. 그럼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1하고 이거 사라지지? 그러면 뭐가 남아 지금? H, 2H, H, 3H, H제곱. 약분돼지. 그럼 우선 요거밖에 안 남았어. 0 넣어주면 어차피 3밖에 안 남죠. 똑같이 3이야. 어때? 똑같아. 식이 두 개가 붙었던 거였지만 하나는 곡선이고 하나는 직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아 요거는 똑같으니까 F'이란 3으로 존재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1에서 연속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길어야지. 너 90번 문제 풀려면 이딴 거를 세 번 적어야 돼. 우와. 세 번째 하네. 어? 여기 4시대 눈 짧은 거 같아. 3. 우와. 우와. 다른 게 이런 거 안 해. 안 되지. 이거 더 어려운 거 같아. 우와. 이거 더 어려운 거 같아. 근데 정의 문제는 거의 안 되지 않나요? 정의는 낼 가능성은 많아. 앞에 있는 그건 되지. 미분 가능.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 아니고 미분 개수의 정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더 배우면 이게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미분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미분 이제 뭐 미분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도함수가 이제 곧 배우게 되는데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너희들 지금 굉장히 힘들게 풀지. 계속 리미트해야 되고 막 힘들게 풀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 정말 쉬운 거만. 계속 이거만 해봐. 이 문제들 다 죽어 나가지. 그럼 그걸 먼저 배우고 있어. 왜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아주 참신한 방법이다.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개 쉬워. 얘네 말 맞잖아. 개 쉬워. 그러면 그거야. 어떻게 힘들을 하고? 자연계는 미분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문계는 어렵게 내려면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상황 봐서 너희들 선생님이 난이도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무슨 정도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우선 이 미분 가능성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는 아무리 그 중간에 뒤에 이제 우리가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면 굉장히 쉬워지거든 무슨 자판기에서 기계로 뭐 자판기 음료수 뽑아 나오듯이 이제 미분 개수를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만 알면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다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의 선생님 아까 여기다 적었다가 지웠는 그 정의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뒷장에 넘겨봐봐. 110쪽을 봐요. 아까 더 부진하는 것 같지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미분 가능성만 이해를 한다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야.
보고 바로 찾을 수가 있어. 풀이도 없어요, 이 문제. 우리 앞에서 연속, 불연속 몇 개니 이런 거 찾을 때 그냥 보고서 몇 개 이렇게 금방 찾았지. 그런 문제 기억나지, 그치? 똑같은 거야. 지금 그림을, 맞아. 선생님 그림 지금 칠판에 안 그릴 거야. 그림을 보니까 불연속인 X 값을 구하래. 불연속의 뜻이 뭐야? 빵꾸 뚫린 게 다 불연속이지. 뭐 끊어진 게 불연속이지. 어디가 불연속이야, 지금? 1, 1하고 3이죠. 그걸 우리는 1, 3 적으면 안 돼. X는 1, X는 3. 밑에는 1, 3이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히 적도록 노력해. 너희들은 꼭 여기서는 X의 값을 라고 했으니까 1, 3만 적어도 맞는 거지만 다르게 물었을 때 X 안 적으면 감정될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X는 1, X는 3. 이때 지금 구멍이 뽕 나 있고 뽕 돼 있어, 그치? 불연속인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2번.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어떤 거야? 불연속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치? 어? 연속이지 않은 거. 여기 봐봐. 아니, 지웠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무조건 연속이 돼야 돼. 그치? 근데 연속이 안 된 애들은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점이었어? 뾰족한 점이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뾰족한 점까지 다 따지면 어떻게 해야? X는 1, X는 2, X는 3인 거지. 그림 보고 금방 풀 수 있죠? 확인 체크 91번 엄청 쉽지, 그러니까. 그치?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참고로 뒤에 가면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배우면 너희들이 이런 걸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잠깐만 봐봐. 앞으로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미분 전체에서 봤을 땐 제일 어려운 거야. 이 뒤는 쉬워요. 앞으로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애가 fx라고 하는 애가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주어지고서 어? f+1을 구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f'x라고 하는 도함수, 다음 시간 월요일날 나갈 거다. 도함수라고, 이걸 도함수라고 해. 이거를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배울 큰이 가르칠 거야. 그러면 얘가 2x 플러스 1이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돼요? 되게 간단해. 공식 같은 거야. 내려오고 빼기 1 이렇게 돼. 얘는 무조건 요거야. 요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f 프라임을 어떻게 구하면 돼? 1, 1, 2, 3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 엄청 쉬운 걸 배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쉬운 걸 할 수 있어. 대신에 지금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걸 해내야 돼. 알겠지? 정의를 여기까지 하고 너희들 영화하러 가고 90 하명이 정신 차려라. 영화하려면 90쪽하고 90쪽이란다 90번하고 91번을 하세요. 90이요? 저희 숙제로요. 90번인가? 너희 숙제로 누가 오는 거야?